그래도 너희 그나마 좀 양심이 있다. 식초로 안 사오고 홍초 사온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승진입니다. 최근에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코로나 감염된 증상 중에 하나가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격리시설에 격리되는 동안 후각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후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후각이라는 세포는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후각을 상실한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했더니 후각을 회복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 후각을 상실한 하승진의 후각 되찾기 재활 프로젝트! 소주자 아니고요. 커피를 마시면 아무 향이 느껴지지 않아. 진짜 물 마시는 것 같아. 입에 텁텁함은 있는데 그냥 향이 없으니까 물처럼 느껴져. 아직까지 정상이 아니야 이 기능이.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향의 커피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어요. 다음 거 한번 줘보세요. 아, 컵라면. 후각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트레이닝은 본인이 익숙하게 느꼈던 그런 향을 맡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개장, 사발면. 후각과 미각을 같이 상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미각은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짠맛, 단맛, 뭐 매운맛, 신맛 이런 건 느낄 수 있습니다. 향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같은 것도 너무 답답하다. 냄새가 안 느껴지니까 너무 답답해.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익숙한 맛인데 향이 안 느껴져. 원래 그 향이 느껴져야 맛이 정상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맛이 정상적으로 완전 느껴져요. 향이 안 느껴지니까 정상적이진 않지. 이런 향이었지라고 감성으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지.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시더라도 꾸준하게 냄새를 맡으면 후각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거 줘보세요. 이거는 뭐지? 소주! 아, 또 못 참지. 술 못 참지. 완전 지금 약간 알코올 중독일 정도로 술 되게 좋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 소주가. 소주가 콧구멍 뚫리는 그 향으로 먹는 건데 야, 이게 소주가 향이 안 느껴지니까 진짜 이상해. 개인적으로 저는 소주를 먹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후각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거 주세요. 이번 거 치즈네요, 치즈. 저도 치즈 좋아합니다. 집에서 이제 와이프랑 와인 마시면서 뭐 이게 까만베리 치즈인가? 몰라, 무슨 치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치즈인데 이게 보시면 이 치즈 사실 이거 냄새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요. 향이 안 느껴지니까 겁나 짜, 치즈가. 진짜 이렇게 짜지? 냄새가 그렇게 고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치즈가 냄새가 좀 약간 좀 꼬랑내 같은 거 있잖아. 꼬릿꼬릿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치즈도 향이 느껴지지 않아. 청국장이네. 요 청국장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에서 엄마가 청국장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가 집에도 노크를 해. 아파트 관리인이 온 거야.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옆집에서 신고를 한 거야. 정화조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민망했었거든. 아, 이거 한국 음식이다.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겠다. 거짓말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청국장이 좀 냄새가 외국인들이 맡기에도 고약한 음식이고 그래도 뭐 좋아합니다. 맡아봐. 아무 느낌이 없어, 진짜. 정말. 너무 맛있다. 이것도 향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짠맛, 살짝 매콤한 맛. 그런 맛밖에 안 나는 것 같아. 이건 뭐야? 이거는 홍초, 훈자향.
홍초? 그래도 너네 그나마 좀 양심이 있다. 식초로 안 사오고 홍초 사온 거. 아 진짜 안 나 정말로. 마셔볼게요. 와 이게 시큼한 향 있잖아. 그게 없으니까 되게 편한데 마시기가? 소주 타먹으면 기가 막힌데. 어쨌든 홍초도 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주세요. 이건 뭐지? 까나리? 야 사람이 먹는 걸 가져와. 짠냐? 아예 안 나 진짜 정말로. 어 이거 너무 짜니까 좀만 먹어볼게 그냥. 와 존나 짜. 어우야 와. 어 홍어예요 홍어. 와 제가 선수 생활할 때 연고지가 전주였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홍어를 먹었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먹었거든? 아직까지 똑같아. 못 먹어 홍어를. 어 살짝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냄새 안 나는 홍어 사온 거 아니야? 맡아봐. 먹어볼게요. 대박이다. 나 홍어 이렇게 처음 먹었어. 내가 홍어 이렇게 씹어서 삼킨 거 처음이야. 진짜로. 하나 먹어봐봐. 이게 뭔데? 뭐 요즘 유튜브 좋아하시니까 뭐 이거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안녕하세요. 취두부라고 합니다. 취두부. 삭힌 두부라 그러나? 썩힌 두부라 그러나? 두부를 삭힌 건데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그냥 썩은 두부예요. 오, 나 상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냄새 맡아보셨죠? 어, 맡아봤지. 그때 어땠어요? 그때 느낌을 얘기를 하자면 해수욕장 가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공중 화장실 있지. 근데 그 공중 화장실이 청소를 한 3년 동안 안 한 거야. 수년 동안 그 썩혀진 화장실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 딱 이 취두부야. 자, 취두부 오픈할까요? 자, 근데 취두부를 오픈했고요. 잠깐만! 야! 와! 와! 너 돌아왔어! 진짜! 야, 뭐야! 너네 냄새 지독해? 근데 진짜 나는 그렇게 크게 막 없어. 일단 냄새를 먼저 한번 맡아볼게요. 아, 씨발! 뭐야! 어, 잠깐만! 후각이 돌아왔다. 처음에 이렇게 멀리서는 사실 옛날에 내가 맡아본 취두부 냄새가 아니었어. 그냥 다른 건가? 냄새가 왜 이렇게 약하지? 한 나긴 나는데 10분에 1 정도? 진짜 후각이 정상이 아닌 거야 진짜. 그렇지. 가까이서 맡았는데 별로 그게 없어. 그래서 좀 깊게 마셨다? 거기서 느껴져요? 느껴져. 어 진짜 이거 여러분 빠른 후각 회복을 위해서 저는 강추합니다. 취두부 맞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한 방에 어씨 내가 드디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됐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왜냐면 요즘에 무증상자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체온 체크는 다 하잖아. 근데 저도 체온은 아예 정상이었거든요. 사실 체온으로는 입구에서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 무증상자들을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입구에 취두부를 놨다. 그래서 취두부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은 출입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정상인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후각을 상실한 하승진, 후각 대치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해봤는데 대성공입니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취두부 이렇게 열어놓고서 얘기도 못해. 근데 열어놓고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 물론 냄새는 나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점점 자기가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후각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잃어버린 후가 하루빨리 되찾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승진이었습니다.